리얼! 진짜 리얼! 진짜 진짜 리얼이에요! 취미탐험. 안녕하세요. 탐험대장 곰씨입니다. 오늘은 가수 천두님과 함께 재밌는 놀이를 한번 배워볼 건데요. 자, 혹시 이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이 봤죠. 그렇죠. 네. 이것이 무엇인가요? 이게 많이 봤는데 여기에 캔다마라고 적혀 있는 거 말고는 아, 정답이 잘은 몰라요. 네, 이 캔다마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서도 많이 활동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아, 네. 요즘에 이제 다시 한번 또 시동을 걸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럴 때 일본에 가서 활동하시든 또는 여러 가지 뭐 대기하실 때든 천둥님의 여가 생활을 이제 유익하게 해줄 수 있는 아이템으로서 제가 캔다마를 추천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선물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천둥님이 쓰실 제품을 가져왔고요. 파란색. 네, 아, 굉장히 감사합니다. 않습니까? 네. 잘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집중력도 좋으시고 또 처음 보시는 게 아니니까 어떠신가요? 만져보시니까 느낌은? 아, 이게 생각보다 무겁네요. 이 공 자체가. 네, 기초부터 차근차근 해서 쉬운 기술 몇 가지 그리고 미션으로 또 어려운 거 한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캔다마가 공이 있죠. 네. 그래서 공이 일본말로 다마. 다마. 그리고 캔이 검이에요. 검. 그래서 다마에 검을 찌른다 해서 네. 캔 다마라고 부릅니다. 아. 보시면 공을 여기 보시면은 컵들이 있어요. 네. 보시면 컵이 큰 게 있고 조금 작죠 이쪽은. 그리고 아래도 컵이 있어요. 와. 그래서 오늘 컵 세 군데 다 올리고 네. 그리고 이 구멍에다가 끼우는 네. 이 네 가지를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쉬운 건 아닙니다. 원래 캔다마가 어려운 거니까요. 약간 기대치를 낮추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끼운 상태에서 컵을 가깝게 한번 보세요. 하, 이렇게. 이것이 큰 컵. 과연 한 번에 될지. 원래 어려운 거니까 마음 편하게. 네. 편하게. 도전. 도전까지는 아닌데. 자신 있게 하시니까. 잠깐만. 잘 유하지 마시고 노는 네. 거니까 노는 네. 거니까 자신 있게 편하게. 그렇죠. 자, 너무 긴장해. 너무 긴장했어. 자, 좋은 예시, 좋은 예시. 네. 쓱, 부드럽게, 네, 계란 받듯이. 계란 와. 계란 예시 한 판이나 깨졌어요. 이럴 줄 몰랐다. 파이팅! 오! 오! 끝났습니다. 인정. 좋아요. 자, 지금 배우신 것은 큰 컵에 올리는 거고요. 이번에는 네. 반대쪽에 있는 작은 컵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어렵겠죠? 자, 그러면 작은 컵 위를 바라보게 잡으시고요. 똑같습니다. 똑같이 끼워서 받으시면 되는데 작다 보니까 어려울 것 같지만 네. 원리는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한 번 성공했기 때문에 레벨업이 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긴장하지 마시고 네. 자, 파이팅! 도전! 도전! 오! 훨씬 낙관적이죠 그래도? 네. 좋아요. 거의 나왔습니다. 파이팅! 자, 생 라이브는 생 라이브 예. 보세요. 점점점 레벨업 되잖아요 지금. 자, 자 이번에 또 새로운 기술도 가야 되겠죠. 네. 자, 이 손잡이 아래에도 컵이 있습니다. 여기 컵에도 올릴 건데 여기는 바닥 컵이라고 합니다. 거꾸로 잡으시고요. 자, 수직으로 띄워서 가만히 좀 부딪히겠죠. 네. 그래서 띄우고 나서 옆으로 가서 맞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부드럽게 하시는가. 네. 과연 이것도 빨리 손 맞을 수 있을지. 파이팅! 여기가 되시면 기초 마스터입니다. 네. 오!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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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네. 센스가 좋으세요. 아, 아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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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워. 침착하게. 네. 또! 아, 왜 그랬어? 어떻게 했어? 오케이. 아, 이게 자꾸. 아, 수전증이 있나? 아니요, 아니요. 잘하고 계세요. 네. 레벨업, 레벨업. 컵 3개를 다 끝내셨고요. 그럼 이제 3가지 기초 기술은 끝났고요. 가장 하이라이트인 꼬치 끼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범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중요한 것은 구멍이 작다 보니까 네. 구멍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공이 멈춰졌을 때 수직으로 띄우시고
싹 받으시는 건데. 화이팅입니다. 이거 한 번에 성공한 경우는 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어려울 것 같고, 침착하게, 차근차근. 화이팅! 괜히 이런 말씀 하시니까 한 번에. 아니, 그런 얘기 아닌데. 약간, 괜히, 다른 사람이고 싶어. 도전! 도전! 리얼! 진짜 리얼! 진짜 리얼이에요! 완전 처음이에요! 우리 우리 대원님도 지금 처음 볼 텐데, 이거 정말 연습 하나도 안 했습니다. 정말 리얼인데. 진짜 성공했어, 어떻게 이거 해본 적 없죠, 그럼 네. 진짜. 아까 봤지만, 정말 안 해보신 분이거든요? 대박. 캔다마가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대박.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기분 어떠세요, 지금? 약간 어리둥절해요. 어리둥절한데 네. 기분 장난 아니잖아요, 네. 지금? 네, 너무 좋아요. 와! 이런 시간이 있구나. 이 어려운 미션을 한 번에 성공하셨다는 게 역시. 아, 대박. 천둥 씨는 다릅니다. 게임의 황제. 천둥. 오늘 이렇게 천둥님과 함께 캔다마를 알려드렸는데요. 너무 잘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재밌게 잘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 천둥님께서도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네네. 제가 이렇게 오늘 알려드린 캔다마를 가지고 또 천둥님 유튜브에서 챌린지를 하실 거예요. 자, 이쪽을 누르시면 또 앞으로도 재밌는 놀이를 할 텐데 네. 기대가 되시나요? 아, 이걸 오늘 캔다마라는 걸 해보니까 아, 이게 진짜 재밌는 게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앞으로도 형님께 많이 배워가지고 챌린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신탐 말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즐거운 탐으로 같이 놀겠습니다. 또 볼게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안녕.